자, 28번. 좌표 표면에 평면 알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라는 평면이 있고, 예. 0,0,1이라는 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2,4,1이 있는데, 이 알파와 알파 위의 점 p에 대하여, p는 알파 위의 점이네. p 더하기 pb의 최소값인데, 일단, 이거 알아야 될 게, p 더하기 pb, 이제 너무 많이 봤죠, 이거. p 더하기 pb라는 건 뭔데, 2분의 1pm인가? 2pm입니까, 2pm? 아, m이 ab의 중점이죠. 그럼 생각해봐. 예, 예.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p가 여기 있다 치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고 있을 거고, 얘가 이렇게 가고 있을 거면, 이거 지금 원래 사람이 꼴처럼 만들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pa 다음에 pb는 요거잖아, 요거. 네. 맞지? 이거의 최소값은 pm의 2배 곱하는 거죠? 맞니?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아, 쌤, 얘는 pm의 2배 한 거와 같습니다. 이거죠. 이제 요, 이거는 하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문제 4강을 해볼게요. 평면 하나 했어요. 맞죠? 평면 좀 내려서 봅시다. 자, 평면에 하나 했어요. 그리고 요 지점에 A라는 게 있어. 얘는 당연히 0,0,1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B라는 점이 여기 있다 치자. B는 2,4,1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AB라는 선이 이런 식으로 줍니다. 됐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평면 위의 점 한 점 p에 대하여 pa 더하기 pb의 값이 최소화 될 때 그때 bp 길이 뭐랄까? p 위치를 잡아야 돼, 맞지? 맞니? 그러면 일단 pm의 길이가 최소화 된다는 말은 여기가 m이죠. 맞나? 이 점을 m으로 나누는 순간부터 p 위치는 지정돼 버렸죠. 왜냐하면 p는 이 알파 평면의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평면상에 있으면 내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 m이라는 점과 맞지? 평면 사이의 최단거리가 되는 그 지점이 p가 되는 거야. 그러면 최단거리란 말은 쌤 이렇게 수직 그렸을 때 요 점을 내가 뭐라 할 수 있어? p라고 할 수 있죠. 네. 이해됐나? 그러면 자, 쌤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bp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묻는 거야, 맞지? 네. 됐니? 그러면 이거 구하려고 하면 또 뭘 써야 돼?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있어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풀 거 아니야. 맞아요? 맞니? 직각 삼각형은 내가 이 변을 기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 어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길이를 구하지. 근데 직각 삼각형 구하기 쉽죠. 왜? 이미 얘가 직각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도 직각 삼각형이 되죠. 당연히. 여기서도 수선해봐요. 수선해봐요. 여기 수, 이거는 어차피 점이고. 그럼 이거는 한 직선상에 있을 거거든, 당연히. 맞죠? 정상 생각만 보잖아. 이 선이, 지금 이 선이 이렇게 있다가 아니고 이렇게 있더라도 어차피 직선상에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거죠. 맞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지금 뭐가 돼요? 1,2,1입니까? 맞죠? 그럼 이거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거리 구할 수 있죠? 거리가 없었다. 거리 어떻게 나와? 루트 5입니까? 그럼 잘 봐. 얘도 루트 5일 거란 말이야. 맞니? 그 다음에 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1,2,1과 평면 알파라는 직선이 뭐, 저 평면이 뭐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거든요. 이거의 거리는 루트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따라서 얘는 루트 3분의 3. 루트 3이. 근데 거리, 어차피 거리가 얼마다? 루트 3이란 말이야. 얘가 루트 3이, 얘는 루트 2가 되어버렸네. 맞죠? 근데, 잘 봐. 얘가 지금 한 직선상에 있는 삼각형이고,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을 닮음이에요. 그것도 1대 2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루트 3이면 얘는 2 루트 3이 될 것이고, 맞니? 얘가 루트 2면 얘는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럼 BP의 길이는 12 더하기 2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14죠. 네. 맞지? 근데 그걸 제곱하래. 그러니까 답은 얼마 돼?
BP의 제곱은 얼마? 14가 나오는 거죠. 됩니까?